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은 이 마지막 사건을 위해서 정말 무르익어 가는 것을 정말 가슴 깊이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지만은 여행을 자주 하고 또 많은 그룹들과 사람들을 접할 수밖에 없는 제 입장에서는 그것이 너무 정확하게 보이고, 특히 요즘에는 더 정말 세상이 마지막 사건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제가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구원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이 내 속에 항상 나를 주관하고 있는지, 항상 내 속에서 용서 숨치고 있는지 확인하며 살아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좀 그런 인포메이션을 나눌 시간이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항상 이 세상에 위기가 있을 때, 노아 홍수 때에 또 소돔과 고모라 그 멸망 시에 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또 초대교회 당시에, 사실 성경에는 많은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교회들이 나오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 그 지역에, 그 나라에, 그 세상에 비율적으로 따지면 아주 극히 적은 숫자가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믿는다고 하는 주여 주여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정말로 영혼을 구원하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가 얼마나 적은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의 종들 가운데서, 평신도 가운데서 정말 진리를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정말 영적으로 의로움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목마르고 굶주린 영혼들이 도처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영혼들에게 가르치고 준비시켜서 마지막 성령께서 이른비 성령을 통해서,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세상에 복음의 씨를 뿌리시는 것처럼, 마지막 시대 늦은비 성령을 통해서 세상에 씨를 뿌려진 것의 결과를 추수하실 때 주님께서 그런 영혼들을 크게 쓰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 10장 38절 39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되어 있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제가 이번에 중국에서 만난 한 부인이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 나이가 42살, 42살인데 아들이 20살이에요. 20살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참 정말 그렇게 열정적이고 또 힘이 있는 그런 참 그 신자도 드물죠. 이 말씀을 깨닫고 정말로 거듭난 지가 제가 볼 때 한 1년 반밖에 안 됐어요. 원래 신자였습니다. 열심히 주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에 너무나 실망한 나머지, 내가 이런 교회에 이렇게 살다가 뭐 세상에 사는 것과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하는 그런 실망 가운데서 그가 교회에 나오지 않은 지가 한 6년 됐다래. 그 다음에 그가 이제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정말 주 앞에 마음을 굴복하고 바친 경험을 하고 정말로 거듭나고 회개한 경험을 한 다음에 이제 마음속에서 불이 나는데, 열이 나는데, 그래서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그러면 가만히 와서 보니까 교회는 꼭 그 모양이고, 어딜 가나, 여러분, 어딜 가나 죽은 교회는 꼭 그렇습니다. 어딜 가나 오늘날에 이 잘못된 복음을 믿는 교회들은 이 겉으로 형식적인 어떤 그 모습들을 갖추려고 애를 쓰고, 큰 교회를 만들려고 애를 쓰고, 여러분, 요즘에 말이죠, 중국에는 적은 교회들을 다 없애고 큰 교회로 이제 뭉쳐서 메가 철치를 만들려고 이렇게 국가에서 장려합니다. 특히 2008년도에 베이징에 뭐가 있습니까? 올림픽 있지 않습니까? 그 올림픽 때 좀 더 과시하기 위해서 큰 교회를 지으려는 그런 종교적인 정책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교회가 점점 더 영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형식적인 것만 남아있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 이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하늘에 있는 별들이 반짝반짝 더 빛나게 보이는 것처럼,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영혼들은 어둠이 더 짙으면 짙을수록 더 주님의 안에서 더 빛나게 보이고 더 경건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부인이 마음이 답답하니까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서 이제 구역반 반장들, 예? 이런 홈처치 리더들, 전도사들, 교회 목사님은 잘 말을 안 들을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아래에 있는 장로들, 설교하는 사람들, 이런 이제 홈처치의 지도자들, 이런 사람만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불을 줘요. 마음을 뜨겁게 해주고. 근데 참 감사한 것은, 다른 데보다 중국에는 직책을 맡은 사람이나 아닌 사람이나 대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가 비슷해요. 교만하거나 뽐내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겸손한 그런 마음들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지도자들만 찾아다니면서 정말 진짜 복음이 무엇이고 정말로 거듭난 경험이 무엇이며 예수께서 속히 오실 텐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지를 전파하고 다니고 있어요. 참 그런 열심히 있는 주의 종들이 있어요. 우리가 눈에 보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이 세상 도처마다 주의 백성을 가지시고 주의 종들을 가지시고 주의 마지막 추수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 깨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우리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매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만 강조하는 가르침의 위험이 있죠. 그래서 믿음만 강조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또 행함을 더 중요시 여기는데 또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강조하십니다. 영혼을. 우리 갈라디아 5장을 좀 펴서 보십시오. 갈라디아 5장 5절, 6절의 말씀을 좀 펴서 보십시다. 갈라디아 5장 5절과 6절입니다.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죠.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여러분 아까 히브리 10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그러면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린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다시 말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뜻은 끝까지 견디며 인내하며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을 간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아무리 낙심된 일이 생겨도 아무리 힘이 들어도 아무리 주님의 재림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과 사건들이 기대하는 그 사건들이 지체될지라도 끝까지 견디며 살라 말입니다. 견디란 말입니다. 인내란 말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견디는 마지막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했죠. 마태복음 24장 예수께서 말씀했죠. 그것이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갈라디아 5장 5절과 6절을 말씀하기를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말씀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무엇으로서? 사랑으로서 어떻게 하는? 역사하는 무엇이? 믿음뿐이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여러분 이 씨앗을 심은 다음에 열매 맺기 전까지 긴 여름이 있습니다. 이른 비가 오고 늦은 비가 온 그 사이에 긴 여름이 있습니다. 그 여름은 견뎌야 되는 시간입니다. 참아야 합니다. 견뎌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그 기간 동안 필요한 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근데 여기 말씀하기를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 요즘에 정말 우리가 이러한 그 역사하는 믿음,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참고 견딜 수 있는 믿음, 주님의 약속이 더딜지라도 지체될지라도 역사하는 믿음, 견디는 믿음, 그런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할례도 필요 없고 무할례도 필요 없는데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할례 그러면 지금 여러분과 저에겐 별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할례들은 그저 건강을 위해서 남자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병원에서 그저 수술하는 정도로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할례, circumcision.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종교와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영적인 일에 아무 상관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옛날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때만 해도 할례에 대한 이해는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처음 유대인이었다가 처음 기독교회로 개종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옛날에 이 바울의 생애란 책을 쓴 이 팔라월스가 쓴 그 책의 22장의 다섯째 문단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믿기를 할례는 너무나 위대한 계명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가 없이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지도 않으셨을 것이라고 믿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할례를 위해서 창조하신 것처럼 믿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할례가 중요했어요. 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다른 이방인들과 구별된 특별한 백성이라는 표로 무엇 주었습니까? 할례를 주었습니다. 근데 할례는 할례 자체의 어떤 효염이나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할례는 마음 가운데 경험하는 영적인 믿음의 경험, 마음속에 있는 주님을 믿는 믿음의 의의 경험을 겉으로 표현한 표가 할례였습니다. 할례 자체가 그들을 특별한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마음의 할례, 세상의 죄를 잘라버린 경험, 우상을 잘라버린 경험, 자기를 잘라서 죽여버린 경험, 그리고 예수님께 굴복한 경험, 그 경험이 할례예요. 내가 죽는단 말입니다. 세상과 죄를 잘라버렸다는 의미입니다. 그 할례의 경험을 통해서 주님께서 세상으로부터 그들을 분리시켰습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세상에서 분리된 상태가 거룩입니다. 그게 거룩한 선택된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할례 자체, 그 의식 자체가 그들에게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졌던 모양입니다. 또 이렇게 그는 계속해서 썼습니다. 할례는 어떤 다른 계명들과도 견줄 만한 중대한 계명이요 모든 다른 율법들을 다 합친 것과 같은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고 그들은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게 할례였어요. 할례는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 시대에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할례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갈라디아 지방에 살고 있던 처음 이제 유대교회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은 정말 엄청난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할례 자체가 그들을 세상에서 분리시키고 다른 사람들과 다른 족속들을 다른 민족들에게서 분리시켜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을 만든다고 그들이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교인들에게 바울이 할례를 이렇게 한마디로 쓸어버리는 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할례도 필요가 없고 무할례도 효력이 없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나를 받으신다. 내가 주님께 헌신했을 때 내가 주 앞에 내 생을 바쳤을 때 주님께서 날 아신다는 무엇이 있죠? 여러분만 아시는 기적, 여러분만 경험한 어떤 특별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개인적으로 다 있죠. 여러분 이곳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마음 가운데 자기 나름대로의 간증이 다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그거 있죠. 그런데 그것도
아무 쓸데가 없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그것도 아무 효력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에 하나님께 인정받고 용납받는데 아무 쓸모가 없단 말입니다. 그것도 여러분이 아무리 오랫동안 무슨 일을 하고 어떤 공로가 있을지라도 아무 효용이 없단 말입니다. 다 그것도 할례도 필요 없고 무할례도 필요 없고 그런 것은 다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충격적인 말씀을 사도 바울이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럼 무엇 맛이 중요한가? 현재가 중요합니다. 내가 과거에 어떻게 했는가? 주님께서 내게 어떠한 기적을 베푸셨는가? 여러분 사울 왕도 그렇습니다. 사울 왕은 선지자 속에 들어가서 성령을 받아서 예언하는 그런 놀라운 자였습니다. 초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에게 소용이 없었습니다. 무엇이 중요했습니까? 그의 매일매일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할례는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다고 하는 어떤 표는 내 속에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내게 그런 경험을 주신 것은 어떤 특별한 경험을 주신 것은 또 과거에 어떤 기적을 주신 것은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하신 역력한 주님의 어떤 역사 그런 것들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다는 주님의 은혜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오늘 내 속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없으면 그것도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성취하고 공로가 있을지라도 그것도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할례는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할례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할례지만은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의 단어를 바꾸어서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말씀한다면 어떤 단어를 쓰시겠습니까? 여러분 생애 가운데 어떤 단어를 적용시킬 것입니까? 여러분 저는 압니다. 저는 제 생애 가운데 당신 그것도 소용이 없고 자네 이것도 소용이 없고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실지 저는 압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적용시킨다면 무슨 말을 할까 그럼 저녁에? 예? 여러분 로마서 4장 10절부터 12절에 바울이 설명하기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의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도니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그가 할례 받기 전에 무할례 시에 그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던 의의 경험 갈대아 우리에서 떠난 경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간 경험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간 경험 거기서부터 그가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갔던 그런 모든 경험에 그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라갔던 그의 믿음을 주님께서 의로 여기셔서 그렇게 주님만 따르고 신뢰하고 세상과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따라오는 그를 주님께서 어떻게 구별하시기 위해서 할례의 경험을 주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마음속에 있는 의의 경험과 할례의 경험을 겉으로 인치신 경험이 할례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그저 겉으로 나타난 하나의 표에 불과하지 할례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는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자면 이것을 우리 현대말로 바꾸자면 어떠한 종류의 행위나 공로라도 의의를 이루고 구원을 얻는 일에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여러분 다니면서 보면 말이죠 사람들이 무할례를 또 자랑을 많이 해요. 행위가 없음을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행위 때문에 구원 얻는다고 강조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행위가 없음을 강조합니다. 나는 죄인이요, 난 부족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할 수 없고, 난 공로도 없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구속을 다 이루어 놓으셨고 과거와 오늘과 미래의 죄까지 다 책임지시고 다 없애버리셨으니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더 이상 회개할 필요도 없다고. 왜 자꾸 회개하느냐? 구원받으려 한 얘기죠. 왜 자꾸 회개하느냐요? 이미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내 죄를 책임지시고 가져갔었는데 왜 자꾸 회개하느냐요? 그런 사람들도 다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 할례를 강조하고 행위를 강조하고 공로와 자기 과거에 주님께서 자기를 인도하신 경험과 어떤 특별한 기적들을 강조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특별한 사람이 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여기 성경 말씀하기를 그것도 효용이 없지만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무할례를 자랑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은 것으로 다 끝난 것으로 자랑합니다. 자기 행함이 없음을 자랑해요. 예를 들어 예수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 있지 행함이 없는 자들이 오히려 자기의 믿음만 있는 것을 자랑합니다.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가 부족하고 또 죄를 계속 짓고 습관적인 죄를 짓고 어떤 때는 술을 가끔 마시고 어떤 때는 우상숭배에 빠지더라도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했으니 절대로 내가 놓칠 수가 없다. 나를 놓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그런 무할례를 가지고 행함 없음을 가지고 오히려 자기의 믿음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죠?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만 강조하고 율법주의를 비난하고 행함에 대한 것을 비난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말씀하기를 그것도 무할례도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소용이 없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행함도 효력이 없지만은 행함이 없는 것도 의를 이루는 데 없단 말입니다.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위, 평판, 재물, 재주, 덕성, 경건성, 자선행위, 우리가 이뤄놓은 어떤 것이더라도 다시 말해서 할례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결시키는 데는 아무런 효력이 없단 말입니다. 아울러 믿기만 하면 된다는 행함이 없는 무할례의 믿음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효력이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믿음도 아니고 행함도 아닙니다. 행함을 낳는 믿음입니다. 한번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과 같은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행함을 낳는 믿음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행함도 아니고 믿음도 아닙니다. 행함을 낳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정수고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의 중심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복음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사랑의 동기로 행동화되는 믿음뿐이라고. 십자가의 용서를 아는 데서 그치는 믿음이 아니라 용서의 파워를 아는 믿음. 용서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믿음. 용서받았을 때 죄가 나가는 것이 무엇인지 체험한 믿음. 그래서 주님의 계명과 말씀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되는 믿음. 왜?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여러분, 그래서 의의 행동을 자아내는 믿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믿는 믿음, 구원의 능력을 믿는 믿음. 그래서 내 속에서 사랑으로 역사되는 믿음. 우리의 모든 의의 열매는, 모든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인을 사랑하라는 지식이 담긴 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보아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이 사랑으로 실행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남편을 공경하라는 그런 공경하는 법에 대한 책을 아무리 읽어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이 실제 내 생활과 마음에서 실천되어야 되는 것이죠. 봄에 꽃씨들이 싹을 내고 자연적으로 꽃봉오리를 밀어내 올리는 것처럼 여러분 어제까지 꽃봉오리가 딱 닫혀 있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보니까 햇빛 머금고 이슬 머금고 그 꽃봉오리가 쫙 열려 펴져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은 하나님께서 그런 법칙을 마음에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역사가 그 속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창조의 목적을 목적대로 자연히 꽃봉오리를 밀어내서 그 펼치게 하는 그런 꽃처럼 꽃씨를 심으면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심으면 물을 먹고 그 속에는 땅 속에 양분 받으면서 자연히 싹이 짝이 터서 그렇게 무거운 돌들과 흙을 다 헤쳐내고 씨앗이 올라오는 거죠. 그런 믿음. 그런 믿음. 그렇게 안 살려고 해도 안 살 수 없는 믿음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 육신의 욕심을 이룰 수가 없는 믿음.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자연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행하게 됩니다. 의의 행위를 자내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구원하는 데 효력이 있단 말입니다. 할례도 소용이 없고 무할례도 필요 없어요. 우리가 무슨 훈장 같은 것을 얼마나 걸고 다니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인정하신다는 것을 얼마나 우리가 얼마나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소용이 없단 말입니다. 할례도 효용이 없고 무할례도 필요 없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내 속에 현재 있느냐 말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게 없으면 소용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기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라? 아는 것이라. 아는 것이라. 아는 것이라.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을 말씀하기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믿는 것은 인정하는 개념으로만 이해해요. 아닙니다. 믿는 것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믿는 것은 행함이 따르는 믿음입니다. 근데 그 행함이 행함만을 강조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공로가 될 수 없는 것이 자연히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꽃이 꽃을 피우면서 자랑할 수 없는 것이 자기 속에 심어준 하나님의 원칙과 생명 때문에 자연이 생기는 것을 어떻게 자기가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를 진실로 믿게 되면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 저는 제가 이곳저곳 다니면서 제가 그런 사람 예수님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고는 패기지 못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해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 그것이요 내가 뭔가 해야지 하는 할례 정신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주님께서 내가 이렇게 사는데 주님께서 나를 인정하실까 하는 그런 불안에서 오는 그런 할례주의의 행함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주님을 알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진짜 주님을 아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 위해서 자연히 뭐가 나와요. 주님 위해서 하게 돼요. 예수를 아는 믿음. 예수를 아는 믿음. 하나님을 알면 그분을 신뢰하게 되기 때문에 믿게 되는 믿음.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나 잘 알게 되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었기 때문에 생기게 되는 믿음.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의욕들과 불만들이 많죠. 여러분 보세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겨보십시오. 그 다음부터 무엇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엉겅퀴와 가시가 나와요. 틀림없어요. 어떤 엉겅퀴입니까? 불평, 불만, 의혹, 낙담, 뒤로 물러감, 부정적인 생각들. 그 마음 가운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자연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그런 것이 없습니다. 우리 속에 믿음도 없고 행함도 없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생겨야 할 텐데, 그것은 주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알고 바라보고 신뢰함으로 내 속에 생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하기를 믿음을 먼저 가진 다음에 거기에다가 행동을 더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먼저 믿음을 배우고 믿음을 가진 다음에 그러면 내가 행동을 더해야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행함이 우러나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집에서 이제 찬송을 듣는데 거기에 이러한 찬송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찬송과 464장에 있는 찬송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이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이게 어떻게 개념입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개념일 수 있어요?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이게 어떻게 지식이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이게 어떻게 하나의 한갓 지식이겠습니까?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이 찬송을 들으면서 제가 또 들었어요. 또 듣고 제가 다시 또 뒤로 돌아가서 또 듣고 지금 몇 번을 들었어요. 얼마나 마음가운데 은혜가 되는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따르는 신뢰와 사랑의 그런 동기에서 우러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 영혼이 이런 찬송을 부를 수 있겠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면 이런 찬송을 진심으로 할 수 있다면, 매일매일 할 수 있다면 우린 정말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렇죠? 뭔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죠, 그렇죠? 예수, 우리 잘 알죠. 근데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또 있는데 그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죠. 여러분, 그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말할 땐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근데 요셉에게 나타나서 그 마태복음에 그 천사가 설명할 때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설명하기를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예수님의 또 하나의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을 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한 다음에 그 뒤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뒤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오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이 이사야서에 있는 구약의 예언이 드디어 너의 부인 태를 통해서 성취될 것을 천사 와서 예언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설명합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뵐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이런 경우에 저런 경우에 어떻게 행하시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을 어떻게 취급하실지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들이 볼 수 있는 눈으로 보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와 함께 장막을 치고 사세요. 쉐키나 영광으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거하신 하나님. 성소의 지성소의 법궤 위에 쉐키나 영광이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그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을 알면 우리 속에서 무엇이 생깁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주님이 좋아지고, 아, 이런 분이, 내가 이런 분이 내 하나님이니 얼마나 감사한가, 행복해지고 감사해지고, 이분이 나를 위해서 하늘에서 천국을 예비하고 계시구나. 내가 살 집을 예비하고 계시구나. 곧 나를 데리시기 위해서 오시겠구나. 주의 예언이 이렇게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구나. 여러분, 만약에 성경이 있더라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이해가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무엇을 보니? 그 무엇을 보니?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결국엔 마지막 시대에 적은 예수들, 예수를 닮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게 될 때, 적어도 성경이 말하는 14만 4천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점과 흠이 없는 사람들은,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볼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런 느낌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여러분, 성경의 영광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광은 무엇입니까? 품성입니다. 예수를 보았을 때 누굴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품성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경우에 저런 경우에 어떻게 행하실까, 이런 저런 사람들을 어떻게 취급하실까를 우리가 본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말씀하기를, 그래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의 성품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는데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런 품성에서 그 더 나은 품성으로, 더 나은 품성으로 점점 더 나아가게 된다고요? 무엇으로? 주의 성령의 역사로. 뭐 어떻게 할 때? 주님을 바라볼 때, 무엇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의 품성이 점점 하나님의 품성처럼 자라 올라간단 말이죠. 여러분, 미국의 개신교회들과 천주교회와 유대교회가 5월 7일 날 십계명의 날로 작정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것이 마지막 시대 살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무엇을 강조하고 무엇을 푸시하려고 이런 일이 생긴지 여러분 예언적으로 아시나요, 여러분? 여러분, 참 우린 정말 엄청난 시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그 면모, 이런 면 저런 면, 우리 예수,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눈으로, 어떻게, 영적인 계시의 눈으로 바라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씀하기를, 무엇이 육신이 되어 그랬어요? 무엇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창조할 때 말씀이 빛이 있으라,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빛이 있으라 했으니까 말씀 자체가 빛이 되어버린 거예요. 궁창이 있으라, 말씀이 궁창이 되어버린 거예요. 말씀이 어떤 의미에서? 말씀이 궁창을 만드셨지만은 말씀이 궁창이 되신 것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과 품성이 인간의 육신의 모습으로 현시하시고 나타나신 것이 예수님이에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몸을 쓰신 것이지 그렇게 나타나시고 현시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그 품성의 영광을 우리 어떻게 봅니까?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영감의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생각하고 명상하면 우리가 주님이 보입니다. 아,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주께서 이런 경우에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저런 경우에 저렇게 행하셨구나. 주님의 섭리를 우리가 보게 되고 깊이 주님의 성품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주님의 성품에 비해서 우리의 성품이 너무 썩어질 정도로 너무 냄새나고 너무 더럽고 추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길 원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동기와 계획이 주님의 성품을 따라서 점점 영광에서 영광으로 계속 진행하고 계속 발전하고 계속 이제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말씀하기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어디에 비추셨다? 마음에 비추셨느냐, 마음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 품성을 아는 빛을 비추셨어요.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을 자기 가슴이 뜨끔하고 넘어지고 뭐 기도 나가서 막 밤새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니까 막 그 성령이 내려와서 내 등허리가 뜨끈뜨끈하면서 성령을 받고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성품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것입니다.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우린 말씀을 통해서 또한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을 보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보게 될 때, 유혹을 느낄 때 성경 말씀에 있는 말씀 보면서 주님의 형상을 보면 우리 마음이 정결해져요. 깨끗해져요.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 가운데 우러나오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통해서 자연히 행동이 생겨요. 자연히.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말씀하기를 우리 펴서 보십시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다 펴서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5절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죠. 경계의 목적은, 이 경계의 목적은 영어로 번역하기를 정확하게 번역했어요. Now the end of the commandment. 그게 다시 말해서 계명의 목적은 그런 뜻이에요. 계명의 끝은 경계의 목적은 십계명의 목적은 그런 뜻이에요. 계명을 주신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무엇이거늘? 사랑이거늘.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예? 영어로 Now the end of the commandment is charity out of a pure heart and of a good conscience and of faith unfeigned. 거짓이 없는 믿음과 또한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으로 우러나오는 사랑이거늘 그랬어요. 계명 시킴을 주신 이유는 목적은 우리의 계명을 보면 무엇을 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악을 봐요. 우리의 선이 없음을 봐요. 우리의 죄를 보고 죄의 본성을 보고 우리의 악함을 봐요. 주의 영광이 내 마음 가운데 없는 것을 봐요. 그래서 계명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몽학성서처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요. 십자가 밑으로 인도해요. 회개하게 만들어요. 슬퍼지게 만들어요. 무릎을 꿇게 만들고 굴복하게 만들고 내가 왜 이런지 가슴을 치게 만들고 주여 나를 불쌍히 해주십시오라고 호소하게 만들어요. 계명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우리 마음 가운데 깨끗한 마음이 생기고 선한 양심이 생기고 거짓이 없는 참된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서 살고 싶은 사랑이 우러러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신 목적이라고 성경을 말씀했어요. 요한일서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랬어요. 로마서 13장 10절에 말씀하기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회개하고 거듭났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신 원칙의 믿음. 주님을 알고 주님을 계속 배우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을 닮고 싶어서 주 앞에 굴복한 믿음.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 사랑으로 역사해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 그러므로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믿음이요. 하나님의 계명을 자연히 지키는 믿음이요. 하나님을 알므로,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행함이 자연적으로 우러나오는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남을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하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사과나무가 사과를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자주 합니다.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으려고 막 안간힘을 쓰는 것을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사과나무는 가만히 있습니다. 왜요? 사과나무니까. 자연히 때만 이르면 사과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은 너무 파워풀하기 때문에 나의 자존심과 교만과 이기심과 나의 편견과 모든 것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원수도 사랑할 수가 있고 내 자신을 주 앞에 다 굴복할 수도 있게 만들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라도 주의 뜻대로 살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막아도 우리의 죄의 육신이 그 성령의 소욕을 거실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소욕은 육신의 힘보다 강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예수의 믿음은 바로 그런 것이었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믿음, 아버지를 사랑하는 믿음, 끝까지 가는 믿음, 견디는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었죠. 그게 예수님의 믿음이죠. 예수께서 마치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을 느끼시고 앞이 깜깜한 입장에서도 끝까지 견디시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따라간 그 믿음 말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렇죠? 자, 물어보십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어떻게 깨닫게 되셨습니까? 우리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신 것은 우리의 믿음의 생애의 모범이죠.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어떻게 깨닫게 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연히 아신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셨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이 아니게요. 예수님은 말구유의 아기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사실을 어떻게 아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기 위해서 예수께서 희생 제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아셨는지 아십니까? 오, 하늘에서 당신이 계획하신 그 지식을 그냥 가지고 오신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오해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어린 아이로 성육신 하셨습니다. 100%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동시에 100%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아신 것은 어머니 마리아의 간증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어떤 말을 해줬는지를 그의 아들에게 해주어서 예수께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고 연구하시면서 알았습니다. 성령의 감동과 깨우치심으로 알았습니다. 그가 12살 때 여러분 성전에 가서 유월절 양이 죽는 모습을 처음 보았을 때 성령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 유월절 양은 예수야 바로 예수여 당신 바로 당신 자신이요 라고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가 알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성령께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로 깨우침을 받는 것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님께서도 아셨습니다. 그것이 성육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릴 때 어땠습니까? 걸음마를 하면서 아장아장아장 걸음마를 하면서 넘어지기도 하시고 저기 들에 있는 꽃을 보시면서 엄마 저거 뭐야? 아 저거 백합한데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이렇게 예쁜 꽃을 만들어주셨지? 한번 가서 향기 좀 맡아볼까? 참 좋지?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께서 만드셨어. 엄마 저건 뭔데 날라가? 어, 저 독수리인데 참 멋있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야. 이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배우셨어요. 예수님도. 그러므로 우리도 똑같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알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은 주님의 은혜요.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깨닫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만난 분인데 양쪽 발이 불굽니다. 양쪽 발이 짧고 환히 휘어져 있어요. 걸을 수가 없습니다. 이 두 지팡이로만 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안아가지고 기차에 태우고 내리고 해서 집에 왔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은 성한 사람보다 더 성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나가고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간절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라서 간절해서 이 어떤 다른 일보다 그것이 더 마음 가운데 간절해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이 생기면 아무도 우리를 막을 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말씀하기를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견디느니라. 견디느니라.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정말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인내는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아, 여러분 참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할례를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무할례를 자랑합니다. 요즘에는 옛날엔 말이죠. 할례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현대는 바뀌었습니다. 옛날은 율법주의였고 지금은 자유주의요. 자유주의 때는 무할례를 자랑해요. 그러나 성경을 말씀하기를 할례도 소용없었고 지금 무할례를 자랑하는 행함이 없이 믿음만 강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것도 소용없으면서 구원하는 마지막 백성들의 참된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여러분 제발 여러분과 제 마음 가운데 매일매일 역사하게 되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마음문을 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매일매일 천진하게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마귀는 세상에서 바쁜 일들을 만들어 놓고 우리 주위에 여러 가지 시련들을 허락해서 하나님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런 모든 풍파들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를 더 하늘 폭으로 가까이 빨리 나가게 만드는 방법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문 이어서 성령의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 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보게 하시며 주의 성품을 알게 하사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성품을 담고자 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항상 허락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저에게 주셔서 어떤 것도 우리가 주님 위에 사는 그 열정적인 삶을 아무도 막을 수 없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때가 되었습니다. 이젠 정말 마지막 추수 때가 되었습니다. 주여 이때 주께서 마지막 백성들 불러 모으실 때 저희의 이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의 빛 예배 설교는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분들과 정직한 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진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변 가족들이나 친지들 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순결한 신앙을 갖기 소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생애의 빛 예배설교 테이블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원하시는 분들의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는 생애의 빛 예배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비디오와 오디오 테이프, DVD, CD로 제작되었습니다. 생애의 빛 예배설교 테이블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미디어, 오디오 카세트,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의 빛에서 이루어지는 선교 사업을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생애의 빛은 가정과 건강과 참된 신앙을 소개하는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진리들에 대하여 매달 깊이 있게 다루는 최고의 신앙지입니다. 둘째로 생애의 빛은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텔레비전 선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생애의 빛 선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애의 빛에서는 우편 통신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성경 연구를 도와드리는 성경통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연구 단기 코스와 계시록을 통한 성경교리 연구 또한 요한계시록 연구 과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및 모든 비용이 무료인 생애의 빛 성경연구 과정을 통하여 복음과 예언 문제를 가장 쉽고 체계 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생애의 빛은 예언 연구를 위하여 특별하게 제작된 비디오 시리즈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해설해 드리는 예언 연구 비디오 시리즈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성경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비디오 시리즈를 신청하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생애의 빛은 생애의 빛 원장이신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 설교가 담겨져 있는 비디오와 오디오 테이프, DVD나 CD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생애의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생애의 빛으로 연락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b.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비디오 테이프와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들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테이프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